안녕하세요. 현대제철 당진공장 가스관리팀의 박명성입니다. 놀림받을까봐 걱정입니다. 평소에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하고 나타나서 막 짠하고 보여주니까 내심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와, 내가 이 정도로 대접을 받아도 되나 정도의 좀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었습니다. 등산복도 즐겨 입고요, 캐주얼도 즐겨 입고, 청바지에 그냥 간단한 뭐 니트 정도 해서 입고 다니는 식이고요. 뭐 그냥 보통의 40대 중반의 아저씨들이 입고 다니는 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에너지 효율 대상이라는 상이었고요. 저희가 맡은 업무가 에너지 관리 업무인데 그 에너지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.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또 같이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 것을 갖고 이제 국가에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하고 많이 발전에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올려서 그걸 갖고 이번에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. 저한테 상당히 그 행운이라고 할까요? 당첨된 그런 회사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한테 그 좋은 결과로,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 참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참 감사드립니다.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항상 무게 종목이라든지 뭐 네트 종목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. 요즘 들어서는 뭐 음악도 많이 좀 좋아해서 좀 불러보기도 하고 하기도 그러고 있습니다. 제가 같이 있어야 되고 서로 있으면서 마음도 나누고 도와주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뭐 그런 건데 서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같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. 앞으로 사우님 여러분들도 본인이 가장 즐기시는 것들 그리고 재밌어 하시는 것들 많이 펼쳐 가시면서 삶의 행복을 사시면서 재미있게 회사를 다니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. 저도 마찬가지로 일만 하진 않거든요.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